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라는 자신의 발언을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성 친문 세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전혀 아니다, 오해가 아닌 곡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. 이 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정당 내에서는 입장이 다양할 수 있고 의견을 내야 당론 결정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의견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당인 것이고 의견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이 지사는 이날도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습니다.